확인할 길이 딱 점쟁이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 전밭이라고 하는 게 X인 줄 알았습니다.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뭐가 돼.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. 아, 그 어머님이 그때 어린아이 이재명이에게. 그러니까 소위 무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불가능한 도전을. 그리고 나서 계속 공장 다니셨어요? 그래서 계속 공장 다니는 거죠. 근데 이제 공장을 들어가니까 또 네. 군사 문화가 그 공장 안에 라인 반장 있는 거예요.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. 학교에서도 군복 입고 있었는데. 그때는. 아, 그랬다면서요. 네. 아, 학교 안 다녔어요? 학교 안 다녀 몰라, 우리는. 그런데 공장을 가니까 그 어린애들 줄을 세워놓고요. 아침에 출근하면은 빠따를 치고 퇴근 전에 빠따를 쳐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. 군기 잡는다고. 아, 군기 잡는다고. 아, 진짜. 그리고 뭐 당연히 일하다면 또 심심하면 때리고. 또 성질나면 때리고. 내가 보니까 스포츠였어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그거 시키는 사람을 연구를 한 게 나름. 야,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우리를 때리지? 봤더니 고졸이더라고. 제가 눈이 번쩍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아, 내 중졸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. 고졸돼서 반장돼야지. 반장돼야지. 막 그거예요. 아니, 고졸 자격증을 따면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 시작했어요. 중학교 검정고 씨 마치고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검정고 씨 네. 해가지고 내가 저 반장돼야 되겠다. 네, 네, 네. 다시 80년 4월에 이제 대입 합격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 씨를. 근데 해봤더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. 소용이 없잖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아, 너 뭐 관리자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. 검정고시 검정고시 자격을 딴 것만 가지고 네, 뭐 아무 효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. 회사에서 야 그러면 너 반장해 그러지도 않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공부는 계속했어요. 왜요? 뭐 본능 같은 겁니까? 본능이 아니고 네. 확신 때문이지. 어떤 확신이요? 우리 어머님이 사실 아홉 남매를 낳았는데 네.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생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. 음력을 21이냐 23일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.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로 전밭이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. 점쟁이. 네, 전밭이 점쟁이. 전밭이라고 그러죠. 이 전밭이가 그랬다는 거예요. 야, 얘를 23일이다 얘는. 22일이 아니고. 생일을 점쟁이가 뭘 한다고 정해줘. 본 적도 없나 뭐. 어, 그러니까 점쟁이죠. 둘 중에 하나는 게 하여튼 23일이다. 네, 어머님이 그때 네. 그 시절에는 달력을 뭐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니까. 그러다 확인할 길이 딱 점쟁이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 전밭이라고 하는 게 밭인 줄 알았습니다. 그 왜 그 디즈니랜드의 그 만화를 애들은 믿잖아요. 우리를 믿는 나이가 네. 있잖아. 어릴 때. 밭이 이게 말을 해줬다고 상상을 했어요. 아, 네. 점쟁이가 아니라? 점을 쳐주는 밭. 그러니까 자연이. 나 자연이 얘기해줬다고. 어린 나이에 네. 자연이 어머니한테 네. 말을 걸어가지고. 그러니까 야를 잘 키우면 당신 호강한다. 호강한다. 이렇게 네.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. 아주 어릴 때부터. 심심할 때마다. 그거 사실 생일 기억 못해서 미안해서 하는 말인데. 글쎄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. 23일이 된 이유는 23일이 4주에 맞춰보니 21일보다 낫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주가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. 평생 생일을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, 지금. 어쨌든,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. 네.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, 네. 언젠가는 뭐가 돼.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. 아, 그 어머님의 그때 암시가 네. 어린아이 이재명이에게. 그러니까 소위 무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거죠. 그러니까 불가능한 도전을.